네, 반갑습니다. 집수리 달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3일, 일요일이고요. 아침인데, 아침에 영상 편집하고 올려놓고, 그리고 현장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틀 전에, 예약을 하신 분이에요. 욕실 하수구인데, 욕실이 두 군데인데, 한쪽은 그나마 좀 빠지는데, 한쪽이 잘안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들은, 또 구조가 또 남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샤프트와 내시경, 그다음에 석션을 가지고 올라갈 거고, 절대 이런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은 간혹 이제 뚫어뻥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 뚫어뻥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배관이 옛날 오래된 배관들이라 잘못하면 잘못 건드리면 누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아무튼 이제 현장으로 가볼 텐데. 참고로 이제 요 리지드 석션기가 이거를 석션기를 뭘로 구입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지금 써본 바 여기 가장 이거 진짜 60리터짜리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반대로 불어도 있기 때문에 불어낼 수도 있어요. 빨아들이기도 하지만 불어내기도 합니다. 단지 이제 바퀴가 소음이 좀 있어요. 그 끌고 다닐 때 조금 약간 소리가 있어요. 소음이 그게 좀 단점이고, 무게도 가볍고 상당히 좋아요. 아무튼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이 두 군데예요? 안쪽 안방? 어디가 막혀요? 일단 안방 먼저 좀 볼게요. 공사 언제 하셨어요? 공사요? 이거 욕실이요, 바다. 새로, 이거. 여기 이사 올 때. 언제예요, 그게? 10년 됐죠. 10년이요? 물 안 빠지기 시작한 언제부터 안 빠진 거예요? 언제부터 안 빠졌냐? 작년에는 아예 안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석회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바닥에서. 여기는. 혹시 세면대도 안 빠지죠? 그 세면대도 안 빠지냐고요? 세면대는 빠져요? 그럼 피트랩인데 피트랩 고정대 이거는 아 네. 문제가 이거는 피트랩이 아 석회가 엄청 나왔는데요? 아 석회가 그래 그러면 석션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 얘는 빠져 얘가 빠진다는 거는 얘 이후로 가면 그러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네, 뭘 내려가요? 네, 저 내려가. 그러면은 피트랩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빨아들여야 되네. 전혀 안 빠지네요. 네.
그럼 제가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한테 이거 다 똑같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바닥 입구인데 피트랩이라고 해서 사실은 밑에서 이렇게 탭을 열어놓고 천장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구조가 뭐냐면 한번 내려갔다가 이렇게 나가요. 여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냄새 올라오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핀란드는 이렇게 다이렉트 가요. 이거 두 개 이렇게 만나요. 그 다음에 이제 벽을 가보자. 그러면 이거 가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 피트랩 구조는 이 장비가 못 들어가요. 꺾여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 석션기로 빨아들일 거예요. 이거 보고 전혀 안 빠지네요. 네, 이거 잘 안 빠지는 거 안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네. 그냥 있어. 그래서 정말 저는 이상하고 버튼만 갔더니 안 되겠어요. 아, 그러셨어요? 먼저 빨아보고, 이게 왜냐면 주 원인이 석회예요. 바닥에서 지금 물이 확대돼가지고 석회가 빠져나가서 이거 제가 욕실 리모델링 공사 이후 10년 전이면 그때부터 물 잘 빠졌을 것 같은데 그냥 좀 시간 지나고 무슨 보시면 거의 내 와이프만 사용해가지고 아, 석회 나오고 시간 이거 뭐 요새 잠깐 사이에 막힌 것 같지 않은데 이 밑에 네, 타일 깔기 전에 사무대라는 작업을 해요. 모래나 시멘트 섞인 걸. 근데 여기 물이 어디가 유입이 돼가지고 계속 흘러나온 거예요. 그걸 바닷물 그 저기 소음기를 보다시피 아시죠? 저 뚫어봤을 때 차이도 나와야 되는데 왜 나가? 이게 뭐. 여기에 맞아 맞춘 게 아니라 저 밑에서 맞춘 거죠. 이게 끓으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이제 깨주는 거예요. 그. Thank you.
소리 한번 빼보라고 그러는데. 예, 욕실 두 곳을 모두 바다 비트랩에
쌓인 석회를 다 제거하고 나왔습니다. 작업은 석션과 그다음에 파파 플렉스하프트의 코뿔소 헤드를 이용해서 머리카락도 제거하고 피트랩에 일부 쌓여 있는 그 석회들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뭐 석회와 백시멘트인데 일단은 우리 바닥 육가에 석회가 나온다는 건 일단 1차적으로 방수가 문제 있는 집들이에요. 뭐 그게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방수가 허술한 거예요. 방수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석회가 나올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내 집에 바닥 육가를 열었을 때 석회가 보인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지금 물이 유입이 돼가지고 단지 방수층이 뭐 잘 돼 있어서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바닥에 흘러 들어간 물이 이제 그나마 육가로 나가니까 그 석회 성분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바닥 육가에 석회가 자꾸 나 흘러 나온다 그러면 어딘가에 지금 물이 유입되고 있는 거니까 방수 공사를 하셔야 되고 아무튼 피트랩에서도 파파 샤프트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휴일인데 아침에 여기는 어차피 이틀 전에 이제 예약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침에 왔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내일부터 이틀 동안 휴가를 다녀올 거고 모두 힘내시고 아무튼 행복하세요. 잘 뵙겠습니다.